저는 아주 실전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막연한 보살도는 세상에 그 구현이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히 써야 돼요. 그래서 아공복공 구공을 아는 게 일지지만 그거를 노련하게 쓰는 건요. 어마어마한 또 공부가 있어요. 상황 상황에 맞게 아공복공 구공을 쓰는 거는 또 어마어마한 그 공부가 필요하다. 내공이. 그래서 쌓여서 5지쯤 가면은 세속에서 좀 자유가 오고 7지 이상 가면은 8지 7지 8지 가면 역사 인류 역사상 성인급들이 돼요. 어디 가도 큰 세계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이상은 뭐 우주적이죠. 저기 가서 어디 은하계라도 다스리고 해야지 더 레벨 높아지면 벌써 십지보살은 3개의 왕 그러거든요. 화엄경에서 우리가 속한 우주의 왕로를 누가 해주냐 십지보살들이 해줘요. 그 아미타불 다 십지보살들이에요. 부처라고 불리는 부처는 불성을 구현했다는 측면에서는 부처 중생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살. 그래서 보살이 부처예요. 관세음 보살을 부처보다 석가모니보다 아래로 본다 이런 거는 망발입니다. 관세음 보살은요 석가모니보다 훨씬 전에 성불하신 분들이에요. 보살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보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관음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더 훨씬 오래전에 성불하신 분들이 문수보살도 다 그래요. 지장보살도 다 성불한 분들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써 있는 분들은 문수, 유마고사도 여러분 석가모니 뭐 불교 신자로 아시는 분들인데 유마고사는 훨씬 전에 성불한 금속 열애란 열애입니다. 열애가 거사 모습으로 활동하고 다니는 수많은 모습으로 거사만이 아니라 관세음도 원래 열애입니다. 다 아미타불이 관세음이에요. 관세음 보살로 활동할 때 관세음, 부처로 있을 때는 그 아미타불. 십지보살 정도면 중생성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보살인데 불성 구현의 측면에서는 인류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팁인데 7지 이상들은 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 무슨 불 하면 다 그분이 십지라고 알면 안 돼요. 7지 부처도 있고 8지 부처. 화엄경에 써 있습니다. 8지 부처는 열애의 무리에 속한다. 열애라고 불리는 분들이 7지 8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원효나 진묵 이런 분들은 열애급이에요. 열애. 우리나라 지금 스님이라고 그냥 스님이라고만 하죠. 원효나 진묵 같은 분은 열애입니다. 열애. 그러니까 불성 그대로 구현되신 분 칠지 팔지면 그분들은 칠지 팔지 되시거든요. 칠지 이상은 열애라고 유교에서도 칠지 이상이면 성인입니다. 성인. 홍자님이 70까지 설명했죠. 70이 칠지거든요. 70 종심소욕 분류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을 이니에지를 어기는 법이 없다. 그럼 그 양반 부처예요. 성인이에요. 유교에서는 성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교의 성인이 불교에서는 부처인데 같아요. 7지 이상부터는 성인 부처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그 원불교에서 진묵스님에 대해서 누가 서태산 거기 선생님한테 대종사 그러시죠. 원불교에서 그분한테 진묵 스님에 대해 보니까 진묵은 열애지 그러는 게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그분은 열애지 열애로 봐야지 이렇게. 이게 도인들은 알아요. 다 어느 레벨 이상은 열애라는 걸 알아요. 그냥 신앙인 입장에서는 또 막 그런 명칭에 대해서 고정된 관념으로 접근하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런 도 공부를 제대로 하신다면 다 층차가 있고 경전에 다 써 있습니다. 경전에 그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꿰뚫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경전에 구슬들은 엄청 많은데 이걸 하나로 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꿰려면 내가 칠지 팔지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칠지 팔지라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경전에서 막 제시하더라도 일반인이 그걸 꿰가지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3번.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쪽으로 가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기 오직 일체의 지혜만 구하며 모든 법계에 대해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 생각, 감정, 오감,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의 모든 세계에 대해 조금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불생불멸의 진리 구현에만 신경 쓴다. 자, 보세요. 여기가 진여입니다. 진여는 불생불멸의 세계. 석가모니께서도 불생불멸의 열반의 세계가 있다고 한 게 여기입니다. 이 진여의 세계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이 진여의 세계를 이런 진리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법이 없으면 법신이 아니죠. 진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여 자리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진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육바라밀의 종자는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본유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카르마를 어떤 행위를 하시죠? 카르마를 지으면 그 카르마의 종자가 여러분 의식에 저장돼 있어요. CR 필름으로 저장돼 있어요. 마이크로 필름으로 저장돼 있다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다시 발현됩니다. 즉 여러분 우주에 그 사건이 등장해요. 어떤 식으로 그 인연을 통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저지른 짓들은 다 저장돼 있다가 상응하는 과보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맞이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맞이하시는 것들이 과거 여러분 종자 속에 들어있다가 아래하시기 그걸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자, 이 본유종자 말고 새로 신훈이라고 하는데 신훈종자는 새로 여러분이 만든 종자들은요. 어디에 들어있게요? 이걸 아래하식이라고 그래요. 아래하식에 저장돼 있습니다. 사실 진여까지도 다 아래하식인데 구분해서 말하면 진여와 이 진여의 작용이죠. 진여가 여러분 카르마의 업보를 관리해 줄 때 아래하식이라고 해요. 진여가 하나님이 관리하지 누가 관리해 주겠어요? 왜냐? 요 밖에 뭐가 있겠어요? 에고가요. 에고한테 관리하라고 그러면 틈날 때마다 삭제할 거 아니에요. 어쩌시겠어요? 가만 두겠어요? 이 종자들을? 요거 좀 있으면 또 발현되겠는데 삭제. 추가. 착한 일 했다고 추가. 나쁜 일은 삭제. 이 짓거리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홍익당 차원에서 학종 폐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취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학교 차원에서 이 짓을 해요. 서울대 딱 들어가자마자 이 친구 서울대 보내야겠다 그러면 몰아줍니다. 각종 상, 없던 상도 만들어서 줘요. 카르마 조작하고 있는 생활기록부를 조작한다고요. 없는 말 보태주고 나쁜 기록 제거해주고 또 돈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카르마 할 수 있는 업이 있어요. 그거 만들어주고 이 짓거리를 하는데 이게 취지가 좋으면 뭐하냐고요. 시험이 공정해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제고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시험이 공정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뭐 일지 막 선발하겠습니다 해놓고 따로 제가 혼자 막 마음대로 조작해가면서 일지보살 만들어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측정할 방법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건 하늘이 측정하는 거지 인간들이 나서서 측정한다는 거는 그건 오산이거든요. 제가 다루는 영역 자체가 우주적인 카르마에 대한 이 고찰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지도 만들어주고 이지도 만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역을 전 다루다 보니까 인간을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쉽게. 그러니까 누구나 돈이 있건 없건 보편적으로 접근해서 카르마를 업을 지을 수 있고 그 업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시험에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 시험에 제가 그 시험을 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내 결과물은 형편없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시험 보는 전 그분들이 도인 같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학생들이 그런 걸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할 지경입니다. 우주가 그런다면 여러분 공부 안 하시겠죠? 분명히 옆에 놈 놀았는데 일지 받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교무부장이 아니라서 평가를 못 받았다.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우리 집 돈이 없어서 정보를 못 얻어서 일지가 못 됐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주는 공정합니다. 우주를 배우면 돼요. 우주는 공정합니다. 그래서 아래하식이라는 존재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아래하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처님이 여러분 업보를 관리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에고한테 맡기면 개판되죠. 넣고 빼고 하다가 개판되겠죠. 그래서 에고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고는 치식인데 이 에고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자, 이제 이 세계로 바로 가지 말자고요. 에고의 몸이 있겠죠. 몸 밖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몸과 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자, 아래아식이 이 업보를 관리하는데 아래아식이 하는 중요 업무가 에고를 만들어주고 치식을 만들어주고 또 몸과 세계
즉 오식의 대상을 만들어 줍니다. 에고가 하는 일. 자, 에고가 하는 일이 아니 아레아식이 하는 일이에요. 아레아식이 하는 이거 불교 다 지금 아시는 거예요. 아레아식이 하는 일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지은 종자, 업의 종자 유지, 에고 만들기, 몸과 세계 만들어 죽입니다. 아레아식이 이걸 해요. 그러면서 끝없이 여러분이 지으신 카르마, 우주 너 여러분만 지은 게 아니죠. 모든 에고들이 짓는 카르마를 우주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갚아주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아레아식이 하느님, 기독교에서 하느님이에요. 아레아식이. 이걸 아레아식이 하는 겁니다. 진여는 아레아식의 본체고 아레아식은 진여의 작용입니다. 진여가 온 우주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아레아식이라고 해서 또 기독교에서 말한 하느님 자리예요. 하느님 자리. 요 본체와 작용이 다 하느님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식학에서는 그냥 다 해서 아레아식 그럽니다. 진여도 아레아식의 한 부분이에요. 진여도 아레아식의 본체 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아레아식은 아레아식의 작용 부분. 이렇게 아는 것 뿐입니다. 자, 요 얘기를 이렇게 드린 게 몸과 세계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과 세계는 다 오식의 대상이에요. 오감의 대상. 오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 세계도 여러분 몸이에요. 사실상 우주가 여러분 몸이에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감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몸만 몸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 크게 말하면 오감을 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감에 들어온 모든 게 여러분의 몸이에요. 하나의. 아시겠어요? 오감에 들어온 모든 게 여러분의 몸을 이룬다고요. 거기서 여러분 에고가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 생각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주의 전부이기 때문에 참나 상태에서 바라보면 일체가 여러분 몸이고 온 우주가 여러분 몸이고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우주 전부가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요. 이런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되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에고가 이 대상 세계를 바라보는데 이 에고는 아레아식의 작용으로 아레아식이 관리해줘야만 자 에고나 세계나 다 아레아식이 카르마를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 신입니다. 신. 신, 에고, 몸과 세계. 신, 에고, 세계. 요 세 가지가 또 한 세트입니다. 우주는 신과 에고와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 전지전능한 신. 무지 무능한 몸과 세계, 그리고 제한적 지능을 갖고 있는 에고, 요 세 개가 또 한 세트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천, 지, 인, 이 천부경의 한 세트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주는 무조건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 때, 지금 보세요. 아침에 깊은 잠 속에 산매에 들어있다 깼어요. 딱 깨서 눈 뜬 순간, 에고가 있고, 세계, 내 몸과 세계가 있죠. 에고와 세계가 펼쳐지고 에고와 세계를 만들어낸 존재가 있어야 돼요. 신. 신, 에고, 세계가 현상계를 이루는 구성요소입니다. 재밌죠? 신도 현상계를 이루는 구성요소예요. 왜? 현상계 안에서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도 아까 말씀했지만 비로자나불도 노사나불이라는 보신으로 불리는 이유 카르마 업보보자가 붙는 이유가 카르마 세계 안에서 신이 활동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르마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아레아식. 그래서 신, 에고, 세계가 인도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세트다. 모든 철학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인도 철학에서 신, 에고, 세계. 우리 동양에서는 천, 지, 인. 한 세트다. 재밌죠? 이거 실전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눈 딱 뜬 순간 나, 타자, 나, 세계. 나와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신. 누가 관리하느냐? 신. 데카르트 철학도 정신, 물질, 그리고 정신과 물질은 서로 안 친하잖아요. 이어주는 존재, 신. 정신과 물질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굴러가게 해주는 존재, 신.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도 이분법이라고 하지만 신이 있어야 굴러가요. 사실 또 삼분법이에요. 어디든 이 요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죠? 저만 막 재미를 느끼시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 막 희열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 혼자 막 이짓하다가 백수 시절에 으아 막 혼자 막그 쪽방에서 특히 이 정도 더위면 이제 방에 더위가 쌓여요. 열기가 쌓여요. 제 방은 바람이 안 통해서 유일하게 방의 온도를 식히는 게 선풍기를 뒤로 해서 틀어놔요. 그럼 제 방 열기가 밖으로 나가. 약간 온도가 낮춰지고 선풍기를 돌려봤자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열기가 쌓이는 곳이어가지고 제 방이 그 쪽방 살 때 그래도요 그 제가 열심히 쓴 책들은 다 그 방에서 쓴 겁니다. 방이 좋아지니까 책을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방이 넓어지니까 책을 안 쓰게 이래서 역경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늘 실감합니다. 더위 탓하고 뭔 탓하고 해요. 좀 살만해지면. 근데 막 그런 삶이 힘들어지면 책이라도 남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몰입이 잘 돼요. 좀 살만해지면 책 말고도 할 게 많거든요. 정신이 좀 팔리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전에 다 사막으로 가시고 공부하려고. 참나에만 몰입한다는 게 쉽지 않죠. 집에서. TV 좀 봐야죠. 폰도 좀 들여다봐야죠. 인터넷도 한 바. 그 다 버리고 숲에 가 있어야 숲을 보다가 아, 참나나 만나자 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가 제일 재밌게 만들어줘야 그 행위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자극하는 요소가 없는 곳으로 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것도 방편이에요. 그래야만 공부된다면 그것도 엉터리죠. 다만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원리가 있다 하는 거고. 자, 신, 에고, 세계. 요 모든 베이스에 진여가 있습니다. 이 진여 안에 있는 이 종자는 불생불멸입니다. 근데 결국 이 불생불멸의 진여의 종자가 밖으로 구현돼가지고 신, 에고,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 우주 자체가 사실은 불생불멸의 진리의 나툼입니다. 불생불멸의 진리에 우주를 삼으로 이루어낸다라는 원리가 없으면 왜 신, 에고, 세계가 딱 펼쳐질까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자다 눈을 딱 떴더니 왜 신, 에고, 세계가 딱 갖춰질까요? 왜 또 에고 안에서도 생각, 감정, 오감이 또 삼으로 펼쳐질까요? 그 모든 게 셋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천부경에서도 제가 강의했지만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시공 밖에 있는 진리라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원히 관여할 수가 없어요. 눈 뜨면 셋이 펼쳐지는 걸 봐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수용해야 될 문제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야로 꿰뚫어보고 인욕바라밀로 수용할 문제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를 아셔야 이 우주의 진리에 대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참나 안주해가지고 참나 일체가 참나작용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까지 더 꿰뚫어보다 보면 이것까지도 아직 법공밖에 안 돼요. 이 진리가 육바라밀의 진리라는 걸 알아야 구공의 세계로 나아가고 불생불멸의 진리가 육바라밀이다라고 딱 논문이 하나 나와야 구공 합격이에요. 구공이면 여기 정신계 박사입니다. 일주보살은 석사예요. 석사. 요 일지가 박사. 박사 딸라면은 여러분 논문 하나 제대로 써야죠. A4 한 장을 써도 써야 돼요. 정확히 자기가 정리해야 돼요. 이 우주는 육바라밀로 굴러간다. 신, 에고, 세계의 모든 이 우주적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결국 육바라밀의 진리에 의해서 펼쳐진다. 육바라밀 진리는 온 우주를 꿰뚫는다. 따라서 내가 육바라밀의 진리만 진리에 동참할 때 온 우주도 나는 경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여가 자 아래아식으로 작용할 때 아래아식에게 대표적인 의식이 전식과 현식이 있는데요. 원래 여기도 또 셋입니다. 업식, 전식, 현식. 아래아식 자체는 업식이고요. 아래아식이 전식이라는 건 굴렀다는 거죠. 아래아식이 한번 굴러요. 굴렀다는 건 뭐냐면 이 전식은 에고를 만들어내는 아래아식 작용을 말하고요. 현식은 나타낼 현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현상을 나타내게 합니다. 즉 몸과 세계를 나타내게 하는 아래아식의 작용은요. 아까 아래아식이 몸과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거는 현식이고 아래아식이 에고를 만들 아래아식 에고를 만드는 건 전식이고 아래아식이 몸과 세계를 만들 때는 현식이라고 그래요. 아래아식이 다 하고 있어요. 전식, 업전현 세 가지 의식으로. 요거는 대승귀신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승귀신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주 3번이에요.
법신을 증득한 발심, 이게 이제 일지의 발심이에요. 일지의 증득한 발심이라고 증발심이라고도 합니다. 그 발보리심 중에 진리를 증득해버린 발심이에요. 일지 발심이. 그 발심, 즉 일지인 정심지, 마음이 청정해진 정심지로부터 보살 구경지, 십지예요. 보살이 꽉 찬 자리. 보살 궁극의 경지 십지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경계를 증득하는가? 일지부터 십지는 무엇을 증득하는가? 뭘 증득해서 증발심이 됐는가? 이른바 진여다. 진여밖에 증득 안 한다. 이게 구공이에요. 구공. 이해되시죠? 자, 진여만 증득하니까 이 진여를 이렇게도 설명해보는 거예요. 진여는 뭡니까? 아공, 법공이 온전히 이루어진 진정한 공. 이런 의미로 설명할 때 함께 곧자 써서 구공. 근데 저처럼 그 진여는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의미에서 가출 구자 써서 구공. 같은 말입니다. 진여, 구공이다. 전식, 여기서 전식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에고를 만드는 아레아식 작용이라고 그랬죠? 전식을 지금 에고를 말합니다. 전식에 의지하여 경계를 설하는 것이니, 이 말은요. 자, 아, 전식은 지금 에고를 만드는 의식이에요. 보세요. 에고를 만드는 전식에 의지해서, 자, 에고가 생기면 대상이 생겨야 되니까 전식이 작동하면 현식이 작동해서 에고가 생기면 대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얘기예요. 전식의 의지에서 경계가 생기니 경계를 설하니 이 소리는 아레아식에서 에고와 세계가 펼쳐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고가 있으니까 경계, 세계를 말하는 거다. 여기서 증득한 거는 경계가 없으며 이 말은요. 아공을 얻어서 자아가 공하니까 에고가 공하는 걸 얻어버리고 자 보세요. 아공을 얻으면 에고가 공하죠. 법공을 얻으면 마음법이 공해지죠. 주관의 초월을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어요. 아공을 얻으면 주관이 초월되고 법공을 얻으면 객관이 초월돼버리니까 진정한 공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공, 함께 굳자 구공이고 그런데 그러면 내용물이 없으니까 육바라밀을 갖췄다 해서 갖출 굳자 구공이고 그래서 전식의 의지에서 경계가 있으니 여기서 증득한 거는 경계가 없다 이 소리는요. 나와 남, 에고와 대상을 다 초월해버렸다. 그래서 아공으로 주관 초월, 법공으로 객관을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오직 진여의 지혜일 뿐이니 법신이라고 부른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지부터는 뭐를 증득해요? 아공도 법공도 에고도 세계도 아닌 온전한 구공의 진리, 육바라밀의 진리만 증득한다. 진여 그 자체만 진여 그 자체를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진여 그 자체만 추구한다. 일지부터는. 일지부터는요. 그 아공 법공이라는 방편 그런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아공이니 법공이니 하는 방편을 초월해서 진여 그 자체만 추구하는 거예요. 진여 그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육바라밀의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거는 일지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 이해하는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공을 얻었건 법공을 얻었건 진리의 한 부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에고와 이 세계의 분별 안에서 진리의 부분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유사 깨달음이었어요. 일주의 깨달음은 유사 깨달음이고 일지 깨달음은 정통으로 진여를 증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격까지 아공 법공의 격까지 안 빠지고 본질인 육바라밀의 구공을 온전히 들여다봤다. 그래서 일지부터는 오로지 육바라밀 구현할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공 법공이라는 건 그 안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 아공이니 법공이니 하는 것도 다 공해져 버린 구공의 진여, 함께 굳자 구공의 진여, 가출 굳자 구공의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 버렸다. 어려운 말이지만 조금이라도 이해되셨으면 일지부터는 진여를 제대로 봤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엄경 초발신 공도품이 말하는 게 일지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오직 일체의 지혜만 구할 뿐 모든 법계에 대한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 객관 이런 것도 다 초월해버리고 오직 진여만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진여의 본체를 붙잡고 진여의 본체, 진여의 작용에만 관심이 있다. 진여의 본체를 진여의 작용으로 구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불생불멸의 육바라밀의 진리를 현상계의 신적인 아래아식을 활용한다는 게 뭐예요? 신적인 전지전능 자비를 통해 현상계에 구현할 뿐이라는 거. 나와
남에게 에고와 대상의 세계에 끝없이 육바라밀을 구현할 뿐 다른 인생의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육바라밀의 구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가 된 거죠. 보살의 부처님의 진정한 분신 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서 불자여라고 합니다. 보살들을 그냥 여러분 불교 믿으면 불자 같죠? 근데 불교 믿으면 불자인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불자잖아요. 아버지도 본 적이 없고 아버지 뜻도 모르겠고 이런 불자 말고 아버지를 직접 보고 아버지 뜻을 잘 구현하는 효자 효녀로서의 불자는 일지보살부터 사실은 불자입니다. 제대로 된 불자입니다. 제 말이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도 가서 보시면 다 맞아요. 이게 경전적 근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죠? 마치. 제가 얼마나 이 짓을 했으면 제 머릿속에 경전들이 빼곡이 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평소에는 몰라 하고 잊고 지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막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이제 또 정보들이 총출동하니까 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 떠오르는 대로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중요한 얘기는 적어옵니다. 적어놨죠. 경전에. 에고가 진여의 법성을 육바라밀을 통해 이해하고 실천하고 회양함에 있어 이런저런 관념을 짓지 않고 그 전에는 일주부터는요. 일주부터는 진여를 진여의 괜히 뭐 가루가 좀 목에 걸렸네요. 자, 다시요. 일주보살은 어떻게 닦을까요? 보세요. 일주는 참나에 안주하겠죠. 일주는 참나에 안주하는데 참나의 뜻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있겠어요. 이 에고가 살아있고 에고가 대상 세계를 향해서 실험을 계속해야 돼요. 영적 실험을 계속 해봐야 돼요. 지금 진여의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일주가 되면 참나에 안주는 하는데 참나 안에 있는 진리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육바라밀의 한 부분씩 찾아가야 되고 두 번째 그걸 실천해 봐야 돼요.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해보고 내 안에 보시의 종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보시를 해봐요. 해보면서 또 끝없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공덕을 또 닦아보고 또 닦은 공덕을 다 회양해요. 이게 다 부처님 덕에 부처님이 나를 통해 한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가 아 하고 육바라밀이 나를 통해 구현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부터 일지 전까지는 이 에고와 대상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요 속에서 계속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진여의 법성을 육바라밀을 통해 이해하고 실천하고 회양함에 있어 이런저런 관념을 짓지 않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관념이 사라지고 진여를 아공이니 법공이니도 사라지고 진여를 있는 그대로 자명하게 이해하게 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일지라는 거는 이제 아공이니 법공이니 하는 작은 틀도 날아가고 진여 그 자체가 정확히 보인 거예요. 진여가 뭐다 하는 게.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아공이니 법공이니 얼마든지 활용하겠지만 그 얘기가 아공 법공을 다시는 이 사람이 이제 거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공 법공을 초월해서 진여 자체를 봐버린 거예요. 아공이니 법공이니 하는 그 말도 구공이니 하는 말도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진여 그 자체를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제 언어에 빠지지 않고 에고와 대상의 어떤 분별에도 빠지지 않고 진여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봤다. 그래서 진여를 있는 그대로 자명하게 이해함을 말하는 것이니 무분별지를 통해 여섯 가지 법성을 갖춘 진여를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견도의 경지다. 말하지 않아도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일주보살도 참나에 안주합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몰라 해버리고 참나의 현존 안에 안주할 수 있어요. 그럼 일지는 별다르냐? 아니에요. 일지도 똑같아요. 일지도 일체를 몰라 하고 참나에 안주하는데 참나의 현존에 안주했을 때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는 걸 직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아느냐? 건드리면 육바라밀이 출동해요. 근데 둘 다 참나의 현존, 생각, 감정, 오감을 떠나서 참나의 현존하는 건 똑같은데 육바라밀을 못 갖추고 있는 참나는 건드리면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 이쪽은요.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육바라밀이 출동해버립니다. 그럼 갖춰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알고 명상하고 계시면 이런 거예요. 법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공을 알고 명상하고 계시면 여러분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도 법공의 진리가 출동해요, 바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공을 알고 계시면 출동해요. 구공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직 모를 뿐하고 참나의 현존 안에서 쉬더라도 되게 자명한 몰라고 사랑의 몰라예요. 그 안에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상태의 몰라입니다. 참나가 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참나는 원래 온전한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참나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지보살은 참나가 어디까지 드러났느냐,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건 이미 정확히 인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무분별지 분별 안 하고 그냥 참나 각성하고 있는데 육바라밀이 통으로 갖춰져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지보살의 견도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 진여의 법성이 육바라밀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경지이다. 그러나 그 역량은 이후 단계적으로 원만해져 간다. 2지가 되면 좀 낫고 3지가 되면 더 개발되고 이렇게 닦여간다. 그러니까 일지부터는 오로지 진여 하나 보고 닦아가는 겁니다. 이제 진여를 알기 위해 에고와 대상을 세워서 영적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진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지부터는 오로지 육바라밀의 진여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현상계도 지금 여기 나가 이미 법공을 닦았기 때문에 일체가 나랑 지금이 온 우주요, 온 모든 시간이요, 여기가 온 우주요, 내가 일체 중생이란 거 알면서 육바라밀의 진여만 보고 가니까 육바라밀의 이 진여의 진리가 시공 안에 온전히 펼쳐지게 도울 뿐이지 이제 시공 안에 삼세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그건 이미 법공에서도 기본은 다 익혔으니까 구공까지 가버리니까 아공, 법공, 구공이 하나로 녹아버려가지고 이제 아공이니 법공이니 구공이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진여 그 자체만 바라보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도 이제 세울 필요가 없고 진여 하나만 보고 가다 보면 진여가 주객을 통해서 끝없이 육바라밀의 진리를 구현해낼 뿐인 그런 그 입장이 바뀌는 걸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한문으로 그것도 설명하려니까 원래 이제 인도말이었겠지만 말이 어렵죠. 번역까지 해놓으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좀 느낌은 오세요? 그래서 일지부터는 되게 초촐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복잡, 오히려 막 아공, 복공 할 때 막 벌려놨던 거를 다 이게 수습이 돼가지고 오직 모를 뿐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게 돼요. 일지부터. 그냥 오직 모를 뿐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일주는 오직 모를 뿐 하면 딱 참나만 있어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나를 가지고 또 육바라밀을 복잡하게 분석하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조촐해진 거예요. 공부가. 그냥 참나가 원래 육바라밀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을 드러낼 뿐. 또 그거만큼 또 복잡해지는 공부가 있게 있죠. 그런데 요 부분만 가지고 보면 진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힘도 안 들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차이입니다. 사실 근데 이 진여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또 엄청 복잡해집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다만 그 부분은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제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을 더 안 하게 돼요. 그 부분은 완전히 조촐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육바라밀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은 다릅니다. 어서 뭘 좀 들었어요. 보살도는 육바라밀밖에 없어. 이 사람하고 일지보살인 보살도는 육바라밀밖에 없지 진짜로. 전혀 다른 입장이지만 말이 이렇게 단순해져요. 다시. 근데 그 여기서 이렇게 올려면 엄청 복잡해졌다 와야 돼요. 온갖 실험을 다 해보고 결론이 진짜 육바라밀밖에 없네 하고 조촐해지는 아주 단순해지는 경지가 일지입니다. 그래서 일지부터는 심플해요. 육바라밀이 진리를 더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바라밀이 진리라는 건 그냥 알아버린 경지니까 이제 육바라밀의 진리를 적용하고 응용하는 데서는 또 엄청난 연구를 하겠지만 그 전하고 뭐가 다르냐? 육바라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내는데 이제 쓸데없는 시간을 정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면에서 진여 하나만 보고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말들이 쉬운 말들이 아니라 느낌을 제가 전달하려니까
제가 여러 말을 중언부언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좀 느낌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감 잡았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뭐 이런 그런 분들의 그런 감동 느끼시기 바래요. 아, 알겠어. 이제 이런 걸 제가 오는 일곱 번째. 그러자 이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의 각종 1만 부처님 세계의 티끌처럼 많은 수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 하면서 진동하는 현상의 차이를 여섯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건 아실 필요가 없고 이 말을 제가 굳이 별말도 아닌데 넣은 이유는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는 게 육바라밀로 진동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내가 육바라밀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발심한 걸로 인해 온 우주가 진동했다. 멋있지 않아요, 이 표현이? 좀 우주 좀 진동시켜 주세요. 가시다가 막 육바라밀을 계속 터트려 보세요. 에이, 보시지게 인욕정진 출동이다 해가지고 요 여섯 친구가 출동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요 뭐 해가지고 정이요 인욕이요 정진이요 선정이요 반야요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이 여섯 독수리 뭐 유경재 뭐 육남매 아무튼 출동해가지고 이 상황 탐진치를 제압하는 적의 무리는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그것도 참나작용이지만 제압은 해야 돼요. 참나작용이라고 제압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참나작용도 참나가 제압하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제압해야 돼요. 재밌죠. 그래서 제압하는 매 순간 여러분 육바라밀 육남매가 출동해서 탐진치의 이 삼독을 계속 제압해가는 삼 이게 일지부터는 가능해집니다. 일지 이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적을 제압하지 못해요. 근데 정확히 알고 제압하는 건 일지부터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한 개인이 자기 우주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승리한 자예요. 사실은 승리로 이끌 지혜와 능력을 얻은 자예요. 일지는 따라서 이 존재는 장차 온 우주를 구원할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성부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독각 아라한은 의미가 없는 게 아라한 아무리 해도 자기 하나 열반할 거 생각하지 온 우주의 뜻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온 우주의 독각 아라한이 아무리 넘쳐도 온 우주를 구원해 줄 사람은 일지보살, 보살입니다. 보살, 초발신보살. 레벨이 낮아도 일지보살이 아주 쉽지도 아니지만 이제 갓 보살된 일지보살이 온 우주를 구원한다. 이게 대승과 소승의 스케일의 차이다. 이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진짜 죽을 때까지 하겠구나 싶지 않나요? 제가 이 대승보살도에 있어서는 대승 덕후라고 제가 왜 이렇게 소승 까십니까? 대승 덕후라서요. 죽을 때까지 소승의 진리도 저는 다 수용합니다. 다만 대승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 소승을 까는 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안타깝지만 왜냐? 대승만이 진정한 진리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소승 또한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경지까지 중생을 바로 이 대승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법공으로 먼저 인도해야 되고 법공도 어려우니까 아공으로 먼저 인도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내 참나 작용이다.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여 현상계는 여기서 설명할까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여 불생불멸의 너 안에 열반의 의식이 있어. 참나를 만나봐. 열반을 만나봐. 거기 현존해봐. 죽여. 일단 여기까지 인도하는 게 소승입니다. 그 다음에 법공 대승으로 나아가는 게 그런데 거기만 있지 말고 거기서 한번 육군의 세계를 바라봐봐. 육군의 세계에도 참나 작용 아니야? 이때 이 여섯 가지는 육군으로 보시면 돼요. 법공에서는. 육군이 다 참나 작용 아니야? 그럴싸한데? 참나로 내가 살아가는 생각, 감정, 오감, 육군의 세계가 다 참나 작용 같아요. 벌써 이제 육의 도리가 나오죠. 육의 원리가. 근데 대승 이제 구공까지 가면 육군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그러고 그게 참나작용이라고 안주하면 안 돼. 육군을 육바라밀로 경영할 줄 알아야 진짜야. 해서 이 여섯 가지가 육바라밀로 승화되면 그 양반은 이제 구공도인이 돼요.
그러니까 인류는 구공을 향해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아공이니 법공이니 하는 것도 방편이었던 거예요. 석가모니께서 쓰신 건 주로 아공이에요. 그럼 법화경이 석가모니가 내가 아공을 가르치고 너네들 열반에 들었다고 했는데 미안 뻥이었어. 빨리 법공 구공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게 법화경입니다. 법화가 뭐예요? 진리의 연꽃경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연꽃을 피우라고 한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구공돌이 얻으라는 거예요. 법공 구공. 아공만 알고 있는 아라한들 다 불러다가 니네 거기가 열반 끝이 아니야. 이제 나아가야 돼. 왜 그때는 그 얘기를 안 해주셨나요? 너네가 내 얘기를 내가 대승으로 법공 구공으로 가자고 하면 너네들이 미쳐버릴까 봐 그랬어라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진리를 듣고 너희들이 더 발광할까 봐 그랬, 정신병이 생기거나 힘들어질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구공으로 사람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공을 단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 법화경과 같은 취지예요. 소승 진리도 어느 선까지는 자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학당 14조에 아공이 들어있잖아요. 4조까지가 아공이잖아요. 우리도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는데 대승을 지향해서 가면 그 소승은 이미 소승이 아니고 대승의 한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 대승, 소승 이런 용어의 구별들을 모두 방편으로 알고 일지보살은 아까 부처님 법도 보살법도 방편으로 알고 집착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 날려버리고 살불살조 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는 양반이 진짜입니다. 아공이니 법공이니 구공이니 자꾸 이런 말을 쓰는 것도 방편이지 진짜는 뭐예요? 지금 제 영혼의 뿌리에서 저를 인도하는 육바라밀의 보리심이요. 그거 하나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리심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보리심이 법신이거든요. 법신 하나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만들려고 지금 아공, 복공, 구공, 소승, 대승 막 방편을 쓴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여 하나 붙잡고 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가는 사람, 법신불 하나 붙잡고 가는 사람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느낌 좀 오세요? 왜 그런 막 방편들이 필요했는지? 인간이, 중생이 한꺼번에 다 알지를 못해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만 배웁니다. 제가 홍익학당을 연 것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구공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가게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종교 불문하고 기독교 분이 오셔도 불교 분이 오셔도 원불교 분, 뭐 천주교 분 누가 오셔도 또 서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오셔도 효과적으로 우주의 진리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해서 우주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요. 자기 내면의 다이몬만 따랐습니다. 다이몬. 다이몬이 제시한 게 뭐예요? 로고스요. 로고스만 따랐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로고스만 따르면 돼요. 다이몬만 따르면 돼요. 다 같은 소리예요. 성령만 따르면 돼요. 이슬람은 알라만 따르면 돼요. 헛것을 따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오직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진리를 알고 따를 수 있게 된 양반이 일지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초발심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8번부터는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법회보살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개송을 통해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법회보살의 개송. 보시죠. 세간의 이 그래서 글자가 이제 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다 그래요. 비슷한 좀 몇 한 줄 정도 한문으로는 한 줄 정도의 개송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글이 뚝뚝 끊어집니다. 하나하나 그 개송을 이해해 보자고요. 개송은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한 줄 읽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 이렇게 또 뭐죠? 그 노래 형식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보세요. 법회보살의 개송입니다. 세간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위대한 마음을 일으켰으니 자, 초발심을 이렇게 풀었어요. 일체의 세간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홍익 중생 홍익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홍익 인간 홍익 중생 하려고 위대한 마음을 일으켰으니 그게 발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발보리심은 자 보리심은 시공을 초월한 마음이라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말 듣고
이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보세요. 발보리심 하면 보리심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보리심입니다. 절대적 보리심이 발동한 게 상대적 보리심입니다. 그 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보리심 하나예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보리심 하나로 굴러가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보리심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게 상대적인 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이고. 시공을 초월한 보리심이 내 안에서 발동할 때는 온 우주 잘 되라고 발동하지 나 하나 잘 되라고 발동하지 않습니다. 왜? 시공을 초월한 보리심은 한테 에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고를 통해서 발동하더라도 그 보리심은 항상 뭘 원해요? 홍익인간, 홍익중생을 원합니다. 이 우주 위하라고 나오지 나 하나 위하라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온 우주를 위하라는 마음 안에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분자들은 경제활동을 그렇게 합니다. 온 우주를 살리면 나도 그 안에 들어서 산다는 식이에요. 소시오들은 나 하나 살고 온 우주가 망하더라도 나 하나는 살아야 된다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 보살 분자는 온 우주를 살리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안에서 살아요. 경제활동할 때도 누가 보살도로 하는지 누가 그 소시오의 도를 폐도라고 합니다. 폐도로 하는지 누가 보살도인 왕도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 주변을 짓밟는 방식이 있고 주변을 살려서 그 안에 나도 사는 방식. 그러니까 남만 살리자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살림으로써 나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보살도랑 군자도예요. 그래서 모두를 위하라는 마음이 보리심의 명령이거든요. 지금 일지보살은 보리심의 명령에 이제 지배받잖아요. 발령 나는 대로 가야 되고 거기서 지령 떨어지는 대로 해야 돼요. 왜? 취업했으니까. 저기 사장님이 보냅니다.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내요. 직접 다 전화 때려요. 자명 찜찜 사지 마. 여러분 주식회사 직원이면 사지 마. 저 위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가 아까 사라 그랬지. 그러나 하지 말랬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없이 이제 교감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지보살만 되면 심심할 일이 없습니다. 심심하다가도 탁 또 지령이 떨어져요. 지금 빨리 출동해라. 찜찜하지 않니? 그럼 아 돌겠네 하면서 또 옷 입고 나가야죠. 어디 자명한 대로 내 마음 자명한 곳으로 지령이 떨어지니까 그게 모두 세간에 이익을 주라는 위대한 마음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간에 이익 주기에 위대한 마음을 일으켰으니 이게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육바라밀의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세간을 모두 온 우주를 살릴 마음이거든요. 그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승하고 차원이 다른 이유가 이런 마음을 실제로 일으켜서 구현하고 있다. 소승도 자비염 하는데요. 온 우주 중생이 자비를 이루라고 염 하는데요. 석가모니께서 위대하신 게 소승도 안에도 자비를 넣어놨어요. 틈만 나면 온 우주 중생이 행복하기를 빌게 해놨어요. 근데 그건 이제 빌어주는 거죠. 발보리심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내가 카르마를 지어야 중생한테 도움이 된다. 근데 그게 생각의 엄만 지어가지고는 약하다는 걸 알아요. 말로 행동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살들은 윤회를 활용해가지고 장차 온 우주를 돌아댕기면서 업을 짓고 다닐 거예요. 우주에 어마어마한 업을 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염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마음이 시방의 중생과 국토에 시방 중생 국토의 삼세의 진리. 자, 시간성 있는 진리니까 삼세의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에 구속을 받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간법을 말해요. 보편법칙. 세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이런 보편법칙. 보편법칙이 세간법이에요. 세간법과 부처님과 보살이 갖춘 증득한 최고로 뛰어난 진리의 바다. 그럼 출세간법입니다. 근본원리. 자 보세요. 시공을 초월한 육바라밀의 이 진리가 진리의 창고요. 진리의 바다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진리의 바다예요. 부처님과 보살들이 증득한 출세간법에 대해서도 정통해 있고 그걸 구현하는 것도 세간법이에요. 세간법을 모르면 구현을 못해요. 막 마음 내면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말로 표현보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꽝이죠.
행으로도 안 해요. 막 안에 사랑만 엄청 충만해요. 밖으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꽝이죠. 그걸 내보낼 때, 그런데 안에 사랑은 충만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덕담을 해줍니다. 야 이 새끼야 잘해 좀. 막 사랑이 가득 차서 나온 건데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되는 일도 없는데 저 자식 때문에 더 기분만 잡쳤네. 막 이쪽은 사랑이 충만해서 나온 건데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그럴까요? 알아줄까요? 왜 안 될까요? 방편이 어긋나 있어요. 처방이 잘못돼 있어요. 처방까지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보살도의 극치입니다. 우주적인 내적 충동, 반야바라미를 통해 우주적인 내적 충동, 우주의 진리의 어떤 충동을 읽어내고 자명찜찜의 근원의 신호를 읽어내가지고 현상계에서 더 자명하게, 덜 찜찜하게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여주는 게 방편, 반야와 방편,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는 보살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너무 많은 걸 공개한 것 같습니다. 보살 속출하면 어떡하죠? 이 강의 이후 막 갑자기 복덕과 지혜를 갖춘 보살들이 창궐을 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해봅니다. 아무 일도 없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얻은 엄청난 진리를 오케이 몰라 해버리시면 이 지구에는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되겠죠. 오늘의 어떤 성과가 사라질 수도 있죠. 중생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배양을 하셔서 멋진 작품으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보살도예요. 이런 얘기 듣고 하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작품 만드는 거예요. 지구에 지구가 어떤 별인지 알아? 토요일 날 그 막 환락가 옆에 일군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신나가지고 우주적 보살도를 논하는 별이야. 오, 차원이 다른데 벌써 우리가 지구 수준 끌어올렸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구 수준 끌어올렸다고요. 지금 이렇게 논 것만으로, 그쵸?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우주에서는 항상 육바라밀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게 끝없이 내 마음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육바라밀이 최고 가치를 갖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거 못 해줘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육바라밀 잘은 못 해도 육바라밀이 최고지 하고 매일매일 염해 주시기만 해도 여러분 우주에서 육바라밀이 승리합니다. 이게 승리한 자,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는 매일매일 탐진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부터 지금 여러분 보살도를 닦으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내 우주는 망한다예요. 왜? 남의 우주에서 아무리 영적 전쟁이 승리해서 정토가 이루어지더라도 내 우주는 지옥고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정을 안 하면, 내가 업을 안 지으면. 그리고 반대로 내 우주를 바꿔야 다른 우주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일지보살은요,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해야 아는 게 아니라 일지보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오직 진여하면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전에 하도 연구를 해가지고 오직 진여하면 내 이미 그런 신경회로가 다 그쪽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오직 모를 뿐 하면요, 지금 이런 생각들을 아공, 복공, 구공, 대승, 보살도 지금 뭐 우주를 삼세가 다 찰나요. 시방 우주가 지금 여기요. 너가 일체 중생이니 여기서 육바라밀의 최선을 다하라 하게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져 있어요. 하도 알아가지고 습관화돼서 그냥 알아요. 이 정도는 오직 몰라 하면 이게 다 떠올라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게 육바라밀에 끌려가는 겁니다. 잘하진 못해도 육바라밀에 끌려간다는 점에서 일지예요. 근데 제대로 알고 끌려가면 7지, 8지. 하지만 그 알 수 있어요. 일지만 돼도 7지, 8지는 어떻겠구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알 수는 있어요. 이게 알 수 있는 경지와 짐작도 안 되는 경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지부터는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 도가 땅에 떨어졌느냐? 일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고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높은 스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가나선 하나 밀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우물한 개구리 마음이 돼가지고
가나선, 그 잘하지도 못하시면서 가나선을 세계화하자, 세계를 지배하자 이런 분도 있어요. 선불교입니다. 남방불교, 아라한불교입니다. 아라한불교 아공 연구예요. 선불교 법공만 연구해요. 구공 연구하는 보살도 잘하자는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이 국시였던 우리나라가, 대승불교 나오기 몇천 년 전에 홍익인간을 외쳤던 나라가, 대승의, 제가 볼 때는 대승의 뿌리 같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뭐 환단곡 이런 거 들먹일 필요도 없이 홍익, 우리가 누구나 아는 홍익인간 하나만 캐도 우리 민족은요 대승의 영적 DNA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선불교 500년간 붙잡았는데도 잘 안 됐던 선불교를 또 붙잡아서 뭔가 세계에 기여하겠다는 발상은 참, 이거는 그 조선 500년간의 어떤 경험치가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진짜 대승은 한국 와서 배워라. 홍익인간의 종주국이 우리나라다라고 외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과거사 조작하자는 게 아니라 홍익인간을 지금 보여주는 나라가 종주국이죠. 그렇죠? 전 세계에 이게 홍익인간이다, 이게 대승이다, 왜 못 보여주냐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구공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육바라밀 보리심만 우리 안에 있는 걸 드러내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민족까지는 안 나가고 5천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만 각성되면 전 인류 넉넉히 구제한다고 봅니다. 5천만 보살이 우글대는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인구가 너무 많아도 힘들어요. 중국, 인도 힘들어요. 막 기초 도덕이 너무 부재하다 이런 평 받잖아요. 이해가 돼요. 뭐 영성지능을 따지기 전에 이해가 돼. 왜? 중생들이 군중이 되면 참 이게 도덕적 판단을 잘 못합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무서워요. 저는 5천만이 딱 숫자도 좋다는 거예요. 또 특히 한국인은 일본도 군중심리에 금방 빠집니다. 와 하면요 별짓도 다 해요. 우리 민족이 좀 좋은 게 다 지들만 잘나가지고 군중심리가 잘 형성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다 통박 불리고 있어요 자기대로. 와 하고 뭘 개성적으로 쉽게 못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인 보세요. 홍익인간 정에 호소할 때는 무섭게 또 한 덩어리가 돼서 금반지 들고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대승적일 때만 한민족은 한 덩어리가 되고 양심이 아니면 한 덩어리가 잘 못 돼요. 근데 다른 나라는 양심 아니어도 한 덩어리가 금방 돼요. 와 저기 털어라 하면 다 털어버려요. 중국에서 이번에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몇백 명이 난입해서 꽃을 다 뜯어가 버렸어요. 공원 폐쇄에 수순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명이 꽃을 꺾을 때 주변에서 싸늘하게 봐줘야 되는데, 와 하고 같이, 이게 군중심리 작동하면, 원래 이게 연구로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그 판단력이요 퇴보해요. 뭘 개성적이 됩니다. 그런데 쉽게 군중화가 못 된다는 건요 자기 계산에 더 심취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산에만 빠져 있어도 또 문제예요. 뭐 단합해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 에고를 초월한 홍익인간의 진리에 부합되는 거에는 우리 민족도 얼마든지 더 무섭게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저력이 지금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살려서 우리가 5천만 정도면 딱 단합해가지고 전 세계에 보살도 보여주기 딱 좋습니다. 나아가서 남북도 하나가 되면 더 좋겠죠. 더 나아가서 저기 우리 교포들,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이 한마음 돼서 뭉치면 더 좋겠죠. 저는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다행히 제가 영어를 못해요. 제가 하는 말은 누구밖에 들을 수가 없죠. 그냥 우리 민족, 교포, 그래도 한국말 아는 외국인.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제 역량, 제 처지에 맞게 호소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민족이 나설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막 작업도 시원찮고 지금 우리 민족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결의, 그래도 우리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전 세계를 위해서 좋은 업 한번 지어보자. 이것만큼 재밌는 짓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요즘 뭐 중독이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중독 안 되면 인생 못 살아요.
뭔가에 중독되셔야 삽니다. 근데 질병인 중독하지 마시고, 그 남들이 보면 불쾌해하는 것에 중독되지 마시고, 보살도에 중독되자. 육바라밀에 중독되시면, 돌아가실 때 다 이렇게 후광 하나 얻어서 가십니다. 요거 하나 달고 가야죠. 그쵸? 종교 불문하고 성인급들은 요거, 성자들은 요거 하나 달아주죠. 칠팔지 성자 아니어도 일주보살만 돼도 이거 다 그려줘요. 아라한들도 다 그려줘요. 여러분, 다 후광 하나는 머리에 두르고 가셔야죠. 그럼 영계도 뭐가 걱정입니까? 아니, 후광이 있는 사람이 영계 가면요, 이게 저기 고시 합격하고 가는 거예요. 영계를 가도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정토 간다고요. 가도 정토를 간다고요. 아니, 내 머리에 이미 빛이 터졌는데 어떻게 어두운 세계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두운 세계 간다 그러면 거기 중생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머리 터져버리시면 여러분 어두운 세계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거기 분들이 여러분 불편해해서 못 가요. 아니, 막 도박에 미쳐있는 사람들 모인 곳에 도박에 안 미친 사람이 가 있으면 도박판이 깨져요. 재미없어서. 제 좀 보내, 불편해. 도덕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머리에 불이 터지면 성령의 불이건 이 하느님의 불이건 불성의 불이 터지건 보리심의 불이 터지건 여러분은 그렇게 승격이 돼서 도와주러 다니는 사람이 되지 멘토가 되지 그냥 평범한 중생은 못 됩니다. 이미 홍의각당에서 공부 잘하셔가지고 꼭 학당에서 멘토 과정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성이 성숙되면 멘토급이 돼요. 우주가 판단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여러분을 멘토로 쓰십니다. 그래서 중생님들한테 자꾸 보낼 여러분을 보내서 중생들을 도와주게 하고 지도하게 할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셔서 이 땅, 살아서 이 땅을 정토, 천국, 우리 민족이 꿈꾸던 신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죽어서도 그런 신시를 이 영계의 신시, 영계의 천국, 정토에 가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육바라밀의 진리에 한번 중독돼 보시는 거 어떤가 권합니다. 딱히 낙도 없잖아요. 그쵸? 아니, 술을 평생 먹어도 그 술이 그 술이지 뭐. 사람들이요, 그 중독돼서 먹을 때요, 매번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맛있었던 기억을 갖고 먹는 거죠. 그쵸? 커피를 어쩌다 한번 먹었는데 맛이 좋아요. 그거 얻고 싶어서 커피를 끝없이 먹는데 잘 안 나옵니다. 오늘 영 아니고 뭔가. 그래도 꾸준히 해줘, 여러분. 이정성의 반만 기울여도 여러분 제가 볼 때 다 성불하세요. 여러분이 취미 오락에 빠져있는 그 빠져서 하는 정성, 에고의 쾌락에 빠져서 쓰는 정성 10분의 1만이 도에다 쓰면 여러분 다 정토 가세요. 더 나아가 성불도 하실 수 있어요. 에고가 중생심이 그래요. 엄한 데다가는 목숨 걸고 하는데 진리 닦을 때는 그렇게 또 피하고 미루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맛들여가지고 조금만 분발하시면 이 세계도 별거 아니에요.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알아보면 다 그 진리가 빤해요. 저희 오직 빤하면 14조로 묶어놨겠어요. 진리 요 14개가 답니다. 나머지는 그 14개 응용이에요. 그 14개도 줄이면 육바라밀이 다예요. 육바라밀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영성 강국이 돼서 우리 보살 국가 하나 만들어 보시죠. 보살 국가, 군자 국가. 원래 우리나라가 중국이 평가하는 군자 불사지국입니다. 군자가 죽지 않고 나오는 나라. 우리 원래 명성을 되찾자는 거예요, 저는. 잘 하셨잖아요. 왜 한 2000년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본성은 인위지다 구공 강국이었어요. 구공 강국이었어요. 우리가 전 세계 최고 자부하는. 왜? 명나라가 이후에 이제 명나라가 구공을 유학자들이 주장했죠. 그런데 명나라도 청나라한테 망하고 우리 민족밖에 이제 구공 인위지 주장하는 나라가 없다고 선비들이 자부했다고요. 그 안에 사대의식 같은 거는 문제 있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구공의 목숨 건 나라는 마지막까지 우리 민족이었다는 거. 이니에지가 진리라는 걸 이 땅에 우리는 밝혀야 한다고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그 문명국이다라고 외쳤던 그 민족의 후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상한 부분은 비판하시고 챙길 건 챙기자고요. 그런 우리 역사, 내공을 갖고 있다. 우리 내력이 그래요. 우리가 딱 지어온 카르마가 홍익인간, 불교 들어갈 때는 자비, 유교로는 인위했지,
또 요즘 기독교로는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제일 정수가 우리 민족 홍익인간이랑 하나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종교를 잘 믿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이런 게 그냥 일어나는 일 같으세요? 우리 안에 엄청난 영적 DNA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보리심이 있어요. 보리심. 요거 터져 나오게 해야 되는데 불교니 기독교니 성령이니 불성이니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보리심, 양심을 우리가 말한 양심이에요. 보리심이. 요거를 못 찾아내면 전 세계도 답이 없는 거고 우리가 언어를 초월해서 그걸 캐면 우리 영혼 안에서 양심을 캐면 발출시키면 지속적으로 전 세계가 구원받습니다. 화엄경 도리가 그거잖아요. 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문제가. 내 안에서 터져나온 보리심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5천만 안에서 보리심, 양심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안 터져도 되겠죠. 내가 터질 때 이쪽이 쉬었다가 이쪽이 터질 때 나 좀 쉬고 해. 5천만이 터지면 다 지속적이 아니어도 다 일지가 아니어도 간간이만 터져나와도 협업이 이루어지면 세계를 바꿀 위대한 작품들이 카르마들이 이 땅에서 지어질 거예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조하고 하는 게 제 목표라 저도 끝없이 제 우주에서 아침마다 제 마음을 점검하고 제 우주가 제 마음이니까 제 마음에서 끝없이 육바라밀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구현되게 도울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떠들고 있어도 제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드러나게 돕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그게 여러분 우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고 확신하면서요. 그래서 또 여러분 우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